신혼집 집들이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네요. 야, 지인들을 초대한 저 이영아 씨도 대단하시고요. 저희까지 오신 지인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얘 마음이 다른 게 제일 슬픈 것 같아. 술 잔잔할 때는 저 뒤에 또 있거든. 아주 아담한 데가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형도 며칠 동안 영혼이 좀 맑아졌겠어? 아, 그렇지 못했어. 그렇지 못했어. 그렇지 못했어.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같이 공간에 같이 있으니까. 맞아. 처음에는 정말 이상하더라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보고 이래야 되는데 24시간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건 좀 저기 신기하네. 우리 사진 하나 찍어주지? 예, 그럴게요. 옛날에 이랬을 것 같아. 옛날부터 이렇게 약간. 근데 지금 사진을 건네받는 선옥 선생님도 너무 이게 자연스러워.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닌 것 같아. 와, 저 몇 년 전 카메라 같아.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네. 찍었어? 예. 네, 눌렀어요. 가까이. 가까이? 이제 인물 위주로. 상반신? 인물 위주로. 집도 나오게. 잠깐. 아니, 인물 위주로 지금. 하나, 둘, 셋. 못 보겠다. 그래도 이렇게 저 친구들이 너무... 오니까 좀 이렇게 저 복잡복잡하니 좀 사람이 사는 것 같고. 아니 둘이 있으니까 무슨 아 그런 말 왜 해요? 너무 좋아하신다. 그동안에 그 어색했던 건 아까는 제가 둘만이 좀 한번 있어보지 어쩌면 3일 있는데 첫날 말고 이틀, 3일째 친구들을, 자기 친구를 부르냐고. 아니, 이제. 하루는 못 견디시네요. 말에 가시가 있다. 이거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아, 그래요? 지인들도 조금 눈치가 없으신 거 같아요. 찔리셔야 돼. 엄청 많이 참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형이 오랜다고 이렇게 한번 시간 내서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나. 우와! 사실은 저희도 갑자기 연락받았어요. 사실은 내가 많이도 안 부르고 한 10명 부르려고 했는데 또 이번에 코로나19도 웬만하면 있고. 이런 말 안 하실 텐데 진짜. 여기서 10명 이상 못 만나지? 그래서 10명 오면 12명 되잖아. 그렇죠. 3일 동안에 두 팀. 두 팀. 아, 어제 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갔고. 아, 스쳐. 인동시 스쳐 지나갔고. 야, 그래도 복본자 3명 있지. 3명 아니고 4명인데. 4명이야? 네. 아니 인동이라는 저기 이 정도 되면 지인들이 아니 저희 그냥 이제 가볼게요 이럴 텐데. 간단하게 그냥 참아나고 갈게요 해야 되는데. 아, 속 터져. 표정 봐요, 표정. 데이트할 때 오늘 저녁 때 자기네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오빠네 집에 거기 오빠네 어머니도 있고 식구들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했더니 너만 오면 불편하니까 내가 우리 스태프들 다 초대할게 이래갖고 40명을 초대를 한 거예요. 전 스태프를. 그때부터 단체 활동이 시작했는데 그때 알아본 단체 활동 그때부터. 야, 스케일이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스태프들 같이 코디 그렇죠. 매니저 꼭 만나고 같이. 옛날에도 그럴 수밖에 없었나봐요. 뭐 카메라 팀 뭐 조명 뭐 연출 막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집에를 가서 밥 먹고 이제 또 노래 한 곡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기타를 들고 딱 노래를 하는데 그게 저희 어머니 그 화장대를 내가 이렇게 문득 이렇게 봤는데 그 화장대 거울에 저 오빠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거울로 반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눈동자가 자꾸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분 알아요? 오. 그 40명 중에 둘만 통하는 그렇죠, 기분. 그렇죠. 그 느껴지지. 느껴지잖아요. 예. 살짝 마주쳤는데도 찰나지만. 근데 자주 마주쳐. 그래서 아 왜인가 했는데 또 마주치고 또 날 보고 있어. 거울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 화장대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노래도 잘하고 너무 노래가 좋은데 저 노래를 지금 여기 30명한테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들으라고 들려주나? 그러면서 막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뭔가 싫었군. 그러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어머! 야 멋있다. 너무 힙하다. 와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우 예전에 아유 저런 분이 기타를 치셨으니 그래 이 노래의 주인은 오직 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사후 때때 비가 내려와 살다 잠든 곳 두메나 산골 태연한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 조영남 선배님의 노래죠. 나를 키워준 고향 충청도 은숙이와 어머 와, 원래 내 아내와 그죠? 그 그림이 있구나. 은숙이와 상훈 은숙이와 상훈이와 장민 야 멋있다. 오 진짜 잘생겼다. 오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눈과 맛살이 자기 초가지 내 고향은 충청도래요 충청도래요 You are my sunshine 레드리아는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정말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자기 메들리로 노래 네 개나 했어. 안 변해,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나 한국만 할 줄 알았더니. 내가 들으면서도 내가 예전에 이영아 씨 그 노래하는 모습, 그 기타 치면서 나를 바라보는 모습 그런 게 너무 좋았고 내가 사랑할 때 그런 추억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떠나고 근데 이렇게 떠오르고 마치 정말 옛날 우리 집에 놀러 온 것처럼 기분 좋더라고. 훨씬 좀 편안하게 보이세요. 이게 그런 거야. 뭐 합치고 안 합치고를 떠나서 너무 중요하지 않죠. 아, 둘이 너무 편해진 거야. 그렇게 안 편해. 그래? 안 편해. 그게 말로 뭐 편하게 지내는 그래서 되는 것도 그렇지.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혼자만 아쉬웠겠어. 남들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니지. 하지만은 나는 뭐 얘기를 안 해. 그냥 내 스타일을 알잖아. 나는 그냥 넘어가. 그냥 내 성격이 그래. 그 막 따지고 막 그런 거 못해 나는. 진짜 표현을 못 하시는 건가? 근데 내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 내 성격이 그냥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나는 그러면 말이야. 그럼 나는 뭐 서운한 일이 없어. 그런 스타일이 나는 못 돼. 그건 그래.
내가 차를 몇 번을 받쳐도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 남의 차가 내 차를 받아도 난 1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 바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그래. 내 스타일이. 좀 처음으로 속마음 말씀하시는 것 같죠?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차라리 이렇게 조금 내 스타일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이제 속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진짜 어르신들, 아내한테도 잘하고, 뭐,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해주는데, 자식들이, 뭐, 엄마한테 뭐 오늘 생신이니까 뭐 사랑해라고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은 끝까지. 내 이놈아, 무슨 뭘 사랑해봐. 이걸 막 쑥쑥쑥 끝까지 못하는. 그렇지. 끝까지 그거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안 그렇지만, 죽어도 입 밖으로 그걸 못 꺼내는 그런 어른들,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